24일 기업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심기보 부시장을 비롯한 기업체 현장 기동반이 주식회사 경서글로텍을 찾아갔습니다. 경서글로텍은 김재용 사장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1년 매출 71억 원, 종업원수 45명의 산업용 진공청소기를 제조한 업체로 91년 모체가 되는 경서기업을 창립한 후 97년 경서기업, 2007년 경서글로텍으로 상호 변경한 건실한 기업입니다. 이날 시흥시와 기업체와의 만남 이후 기존 공업지역이 매화산단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활성화 방안, 보상 방법과 인센티브 방안에 관한 논의와 현장 견학이 있었습니다. 네, 매화동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아직은 정확한 답변은 듣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 추후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 방송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